새벽 3시 20몇 분이었어요. 비도 오겠다. 그 시간에 새가 온다?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바로 끝났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의 도원선녀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 영상에달리 댓글 중에 선생님 기억에 남는 뭐 질문이나 네. 사연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서 한 번 더 네. 다른 질문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기도에 관련된 질문이 생각보다 또 많았어요. 안 그래도 그 애동분이 기도에 관한 거 좀 올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한번 찍으려고 했었어요. 그 댓글에 기도하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저 이제 피디님하고 이제 얘기하고 됐는데 기도는 여러 분류로 다 나눠져요. 근데 대부분 제자들이 알고 계시는 기도가 자식기도입니다. 그게 이제 밤 11시에서 새벽 1시. 근데 이제 뱃날 용날은 피하시고 저희가 대부분은 이제 법당 기도를 할 때에도 한 3일 정도 자꾸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찾으라는 게 뭐냐면 산항 대신이에요. 근데 기도가 대부분은 1시간에서 2시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연차가 되다 보니까 뭐 10분 만에 끝날 때도 있고 20분 만에 끝날 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애동들은 거의 1시간, 2시간을 잡아둡니다. 일부러.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산항 대신 하는데 나중에 되면 선항 대신 됐다가 자기도 모르는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시킬 때 살려주세요라고만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잡념이 생겨요. 내 속에서 나중에 되면 뭐냐면 한풀이 했다가 신령님 저는 왜 이럴까요 했다가 신령님 제발 좀 보여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했다가 생쇼를 다 합니다.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정말 조용한 상태에서 내가 수련을 하면서 그 잡음들도 들면서 갑자기 다시 사랑 대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잡념을 떨치기 위해서 어찌 보면 기도가 들어가는데 3일 목을 잡았다 하더라도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어요. 거의 네가 기도를 3일 동안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시고 안 주시고가 판명이 돼요. 애동들은 대부분 이 또 화경 보시는 제자분들은 화경 그 선생님 화경을 안 보면 그 해석을 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경을 보면 이제 자려고 눈 감아도 저희가 보이는 게 화경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보면서도 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정말 헷갈려 많이 하거든요. 저도 11년 동안 이 길을 혼자 걸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리산에 애동 때 기도를 갔는데 그때 선생님이 없을 때예요. 저녁 7시부터 7시, 9시, 11시, 1시, 3시, 5시, 7시, 9시 타임을 했어요. 기도를. 이게 내가 내 스스로 열이 받은 거야. 왜? 기도를 하려고 앉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거야. 내가 화경을 보고 귀로도 듣는 제자인데 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리냐 이거야. 악에 받쳐서 기도를 1시간씩 하면서 그러면 1시간 쉬는 시간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몽롱하게 앉아있다가 또 가서 기도를 해요. 9시에 마지막 기도에 뭘 보여줬냐면 새싹 알죠? 왜? 우리 왜 심음에 이렇게 새싹 그거 딱 하나 봤어요. 지리산에서. 그래서 느끼기에는 아 신령님이 내가 기도를 한다고 보여주지 않는구나. 날 시험을 하시는구나.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산에는 가요. 산에는 가서 인사를 드려요. 도당 청소를 한다든지 도당 옥수를 간다든지 그리고는 이제 일하신 분들 내지는 점사 보신 분들 오방기를 돌려서 공수를 주고 그다음 초를 키기 시작했어요. 그게 11년 동안 내가 미친 듯이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게는 되는 건 없어요. 그 때가 있고 시가 있고 또 해야 되는 기도 목이 틀리단 말이에요. 내가 어찌 보면은 저 최근에 또 3일 기도를 했어요. 법당에 물론 제 연차에 기도를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이제 초심을 돌아가고 심신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들어가요. 단 1분을 앉아있더라도 그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터에 가는 그 시간까지 운전하면서 가는 그 시간도 난 내 기도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 기도 갈 때 자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지나가다가도 선왕 이제 우리 왜 나무가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저희는 항상 이 운전하면서도 항상 기도를 해. 인사를 해. 이렇게 인사를 해. 그것도 한도 내 기도인 거예요. 기도를 해서 뭔가 대단한 걸 얻으려고 하지 말고 대단한 걸 받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내 잘못을 비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다른 분을 받아야 된다? 그런 거는 이제 선생님이 있어야 되겠죠. 내 혼자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해서 뭘 받다.
적어 놓으시고 그거는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 선생님 모를 경우가 있어요. 뭐 질문하면 네가 그걸 왜 하려고 하냐? 그냥 그거 그런 거니까 그런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자분들이 굉장히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뭐 제가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뭐 연락을 주신다면 언제든지 답장을 드릴 수 있는 용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기도가 뭐 있냐면 5시에서 7시간 해 7시 새벽 5시에서 7시 이때가 이제 용왕 시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용왕 대신을 찾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천중 기도라고 있어요. 하늘에.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옥상에 올라가서 천중 기도를 해요. 이 상차림은요, 상 요렇게 놓고 난 다음에 물그릇 3개만 받아 놓습니다. 물 3개. 3그릇 옥수를 놓고요. 새벽 2시에서 4시입니다. 2시간 다 채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 했는데 몸을 비틀고 내 2시간 동안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몸을 비틀고 별짓을 다 하고 막 진짜 막 소리도 질렀다가 울었다가 이게 사람 미치는 짓이 계속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그때 천중 기도를 왜 했냐면 제가 의문을 가졌어요. 내가 대화하는 이 신령님들과 정말 내가 속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 내 생각이 주입이 된게 아닌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닌지, 그게 의문이 굉장히 컸었어요. 솔직히 말하고 무당 선생들 내지는 이제 신령님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도전장을 냈는 거죠, 저도. 3일 동안 하는데 와 죽을 뻔했어요. 그랬는데 소통을 했어. 마지막 날에 정말. 이건 진짜 쉽게 안 주세요. 3일째 소통을 했는데 너무 감동이었죠. 근데 웃긴 건 갑자기 새 소리가 나는 거야. 새. 찍찍찍찍 우는 새. 그래갖고 내가 놀래가지고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라고 말을 하니까 눈을 감고요. 새벽 3시 20몇 분이었어요. 비도 오겠다. 그 시간에 새가 온다?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바로 기도가 끝났다는 겁니다. 새 소리가 날 수도 있고 다른 소리가 날 수도 있고 다른 게 보일 수도 있어요. 뭐 하늘에서 무지개 내려온다든지. 그러면 기도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7일 목을 지니고 가는데 만약에 3일 만에 끝났다, 이틀 만에 끝났다. 그거는 이제 보이는 게 틀리고 들리는 게 틀릴 때는 끝난 거예요. 그 기도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기도 들어갈 때 이게 정말 중요해요. 눈을 딱 감았는데 향불 알죠? 여기 향이면 여기 향불이 이렇게 빨갛지 않습니까? 그게 보이면 기도 중단입니다. 부정이 들었거나 법당에 부정이 들었거나 내지는 본인 부정이 들었거나 신에서 기도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걸 억지로 이겨내고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이제 계속 기도 이제 어떻게 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좀 궁금했던 게 하나 있어요. 뭔데요? 선생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치자 들어가는 음식을 빼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늘 듣거든요. 그쵸. 시금치 얘기했다 죽을 뻔했잖아. 네. 근데 치킨이라고 해서 또 계란 그거 안 드신다면서요? 네네. 근데 그건 그러고 시금치는 그거예요? 비리입니까? 시금치가. 아 비려서 치킨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닭이잖아.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세요. 근데 치자 안 들어간 생선들도 있잖아요. 먹어도 돼요. 그거는 왜 먹어도 돼요? 치자 들어가는 생선이 팔딱팔딱 뛰고 많이 비립니다. 젓갈로도 사용 많이 되죠. 고등어는요? 고등어 젓갈 봤어요. 오늘 죽자고 덤비네. 궁금해서요. 델타수다 오늘 내 저승 보낼까? 요단강 보낼까? 진짜 내 기가 차가 그 시금치 또이또 나오네. 자 얘기를 해줄게요. 내 진짜 손에 땀이 나네. 열이 받아갖고 한대 때리고 싶어가지고. 자 닭이 안 되니까 이제 계란도 안 되는 거고 치자 생선 같은 경우는 젓갈류 많이 담습니다. 예 불사 할머니들이 싫어하세요 비린 거를. 그래서 그뭐 보면 이 멸치 뭐 칼치도 젓갈 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팔딱팔딱 뛰어요. 그래서 치자 생선이 안 되는데 치자 생선이 안 되다 보니 참치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비린 음식 생선. 그리고 닭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이게 파닥파닥 날린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되고 또 이제 그닭 같은 경우는 대수대명할 때 저희가 이제 제물로도 올리기 때문에 먹지 마라 하는 거거든요. 이 법당에 기도 들어갈 때에는 샤워를 하고 24시간 전에 가려주고 그다음에 맑은 정신 그다음에 내 몸이 비리지 않는 그래서 대부분 난 라면도 안 먹어. 라면에 계란 무슨 포함되어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안 먹고 그냥 제일 좋은 거는 육수 안내 된장찌개나 내지는 이제 뭐 나물 반찬 시금치 됩니다. 그런 거 위주로 섭취를 해주고 옛날에는 정말 무식해가지고 그것조차도 싫어서 나 커피만 마시고 기도한 적이 3일 동안 밥안 먹고 그런다고 해서 안 알아줘요. 제자 몸만 축날 뿐입니다.
드실 거 드시되 비린 거 마다하는 거는 안 드시는 게 좋다는 거죠. 왜냐면 이 불살머니들은 어떨 때는 고기조차도 싫어요. 그냥 나물 반찬, 뭐 김치 전에 먹던가 그렇게 하는데 어떨 때는 김치도 가려요. 왜? 젓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알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신에서는 네가 얼마나 가리고 왜 시험이 들어올 거 아니야. 예를 들어갖고 이래 사람들 모였는데 자기네들 치킨 먹어. 근데 나도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참는 거야. 그것도 시험이고 공부예요. 두고 보자. 영상 다 찍고 두고 보자. 와, 내 진짜 미쳐버리겠네. 이거. 왜냐면은 이제 비린 거 생선 자체는 다 비리니까. 고등어, 방어, 광어, 우럭 다 비리잖아요. 걔네들 그래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먼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들이에요. 신령님들이 멸치를 싫어하세요. 정말 비린 게 멸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치자 생선은 가리자 이래 된 거겠지. 나도 몰라 선생한테 배웠어. 근데 가리고 기도를 한 제자랑 안 가리고 기도한 제자랑은 틀려요. 정확히 가려야 할 음식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죠. 치자 생선, 멸치, 칼치, 참치 이런 거. 그다음에 닭, 오리, 꽁. 꽁은 원래 안 먹는 거예요. 계란. 걔네들 뱃속에서 나온 계란, 메추리알 이런 거 절대 안 되고. 그렇죠. 세 가지. 그거는 필히 갈아 주십시오. 선생님, 오늘은 네? 이제 선생님 댓글에 기도에 관해서 좀 더 알려달라는 분들이 좀 계셔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또 이야기하시다 보니까 다음 주제가 또 정해졌네요. 네. 신당에서 부정 몰아내는 거. 네. 그리고요, 제가 이게 설명이 좀 부족하거나 더 많은 걸 지금 영상에 담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애동분들 나한테 전화한다고 내 돈 안 받을게요. 그리고 나한테 신고도 안 해도 되고 가리고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정말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모르는 걸 배우고 싶어서 전화하는 거는 참된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